박승준 감사합니다. 이현욱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도 업무보고 하루 전에 여야 간 간사가 어느 정도 합의된 방심위 사무총장 출석을 안 하게 한 것은 도가 지나친 월권행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간사협의에서 업무보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장 출석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략 간사 간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방심위원 없이는 사무총장을 출석시키는 건 안 된다는 이유로 야당 간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양해도 없이 이렇게 출석을 안 시킨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다른데 방통위 원안이 업무보고는 전부 사무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방심위도 사무총장 와가지고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데 왜 보고를 안 시키는지 위원장의 그 이유를 듣고 싶고, 오후라도 방심위 사무총장을 출석시켜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KBS 수신료 또 KBS 아나운서 여당에 대한 불리한 수십건의 기사 삭제 등 여러 가지 실태가 그 공개돼서 국민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을 소관하는 국회 가방위가 그 여당 우리 민주당의 반대로 KBS 사장도 못 부린다는 것은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원전과 관련해서 삼중수소 파문이 생겨서 국민들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 이에 대한 정확한 진위 파악이라든지 국민 불안 해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국회 가방위가 한순 사장 불려야 되는데 이것도 여당의 반대로 민주당의 반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위원장님께서 전체 회의는 잘 진행했습니다만은 원활한 그 의정 활동을 차원에서 야당 위원들의 추가 동력, 추가 질의에 대해서 꼭 수차례 한 번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위원님 여러분 전부 의정 활동 존중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이런 관계 기관장들을 부르지 못합니까? 이건 아니다. 정말 우리 가방이만이라도 국민을 감동시키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